안녕하세요. 청년용달 김은성입니다. 오늘 그 주제는 위험물 운반자증에 관한 영상이에요. 우리 그 화물 하시는 분들은, 워낙에나 이제 다양한 제품을 싣다 보니까 뭐, 공사자재부터 시작해서 뭐, 일반 그냥 그 제조업에서 만든 그런 박스 제품들, 그리고 식품도 실을 수 있고, 정말 다양하죠. 그러다 보니까 막상 코를 잡고 가면은, 위험물과 뭐, 유해화학물질이 기다리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싣고, 자주 싣는 그런 페인트류 있죠. 페인트만 하더라도 거기 화기 연금이라고 돼 있고 페인트 중에서도 유해 화학 물질에 속하는 페인트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주제의 영상은 그 위험물 운반자증에 관한 영상이에요. 이게 따기 어렵지 않고 굉장히 간단하고요. 준비물은 위험물 운반자증을 따기 위한 준비물은 증명사진이 있어야 돼요. 신분증 그리고 증명사진이 있어야 됩니다. 증명사진. 그 로그인 하셔가지고 증명사진을 거기 업로드 하셔가지고 이게 본인인지를 인증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말씀드렸던 이 웹캠입니다. 그래서 준비물은 딱 이거면 돼요. 컴퓨터 렉 안 걸리고 갑자기 꺼져버리는 그런 이제 오류나는 컴퓨터가 아니면은 충분히 강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면은 집에서 화상캠으로 그 컴퓨터에 이제 접속하셔가지고 교육을 받으실 수 있어요. 교육을 8시간 수료하고 거기 시험도 쉬워요. 시험 보고 간단하게 시험 보고 이제 신청하면은 이렇게 위험물 운반자증이 집에 도착합니다. 이거 우리 용달 하시는 분들은 화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언제 어디서 어떤 물건을 실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요즘 비수기 같은 경우에는 일이 정말 다양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과는 좀 더 차별화된 그런 것도 있어야겠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위험물을 법에 위반되는 그런 양을 초과해가지고 실고 다니다가 사고가 나서 주변에 시설물을 파괴하건 사람이 다치건 뭐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 법에 규정하여 그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격증이 있고 없고는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나는 그냥 이런 위험물이나 뭐 유해화학물질 같은 거는 아예 안 실 거다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만약에 짐을 실어 들어갔는데 뭐 유해화학물질이라고 적혀 있거나 아니면 위험물이라고 돼 있는 뭐 화기엄금 표시가 있다거나 뭐 그런 경우는 차를 빼야 되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걸 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한국소방안전원에 그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돼요. 한국소방안전원 검색하시면 들어가셔서 회원가입하시고 로그인하시고 그리고 거기 이제 그 강의 날짜를 신청하는 그 수강신청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가가지고 직접 들으셔도 되고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모두로 귀찮게 그래요. 요즘 같은 이렇게 좋은 세상에는 이 웹캠 하나 있으면 됩니다. 이거 얼마 줬더라? 이거 3만원도 안 해요. 이거 하나 사셔가지고 2만원에서 3만원 정도면 사요. 충분히 넉넉하게 이거 하나 사셔가지고 집에 연결하시고 그러면 이제 마이크도 있거든요. 마이크도 있고 이 웹캠을 통해서 제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 그 영상 중간에 이제 띄울 거예요. 이것도 그냥 바로 이제 연결만 한다고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특정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깔아야 돼요. 이 프로그램의 이름은 이겁니다. 네, 보셨죠? 이 프로그램을 까신 다음에 이거 연결하고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작동이 잘 되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수강신청 한 다음에 이 작동 테스트를 꼭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요 연결하시고 이제 그 강의 수강신청 하시면 되는데 간단해요. 그냥 8시간 동안 9시부터 6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 쉬고요. 쭉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거 처음에 수강하기 전에 교재를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받는다고 신청을 하시고요. 그래도 거기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이 있거든요. 뭐 휘발유는 몇 리터 이상 실으면 안 되고 경유는 몇 리터, 등유는 몇 리터 그리고 그 이외에 또 위험물질이 어떤 것이 있는지가 좀 나와 있습니다. 위험물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해요. 굳이 따져서 말씀드리면 6천여 가지가 넘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이거 다 일일이 걸러내가지고 실기는 힘들어요. 근데 하다못해 우리가 지금 물건 실으러 갔을 때 엔진오일을 실는다 치면은 엔진오일 또한 위험물에 속합니다. 기름이잖아요. 일정 수량 실으면 어쨌든 간에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필수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거 따는데 드는 돈은 제가 수강 신청하는데 4만원 들었어요. 4만원 들었고 이거 웹캠까지 해가지고 얼마더라? 이거 얼마 줬지? 3만원까지는 안 했던 것 같거든요. 이게 비싸야 2만 5천원 아래였던 것 같아요. 한 1만 5천원에서 2만 5천원 사이였던 것 같은데 그냥 넉넉하게 2만 5천원 잡아볼게요. 그래도 한 6만 5천원 정도면은 이거를 하나 딸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가지고 다니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위험물 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위험물 운반자증을 온라인으로 취득하신 경우 혹은
직접 가셔가지고 한국소방안전원에서 교육을 받으신 경우 둘 다 해당합니다. 네, 6개월 안에 한국소방안전원에 가셔가지고 직접 실무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갱신이 되고 그게 유지가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년에 한 번 갱신을 하셔야 되고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한국소방안전원에 직접 가셔가지고 실무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취업할 때 스펙이 다양하면 회사에서 뽑아주는 만큼 화물기사들도 스펙이 많을수록 더 다양한 물건을 실을 수 있고 다양한 곳에 갈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경기가 많이 어렵고 일도 많이 없는 그런 시국인데 다들 힘내셨으면 좋겠고 비수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곧 명절이 오기 때문에 명절 전에는 좀 일이 풀리잖아요. 화물 가족 여러분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